바람 부는 제주에는 돌도 많지만 화제의 인물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 아시죠? 야, 이게 제주죠, 그죠? 야, 역시. 아, 오늘 우리 어디 갑니까? 저를 이곳에 부른 이유를 보니까 뭔가 제주제주한 곳이네 보니까, 그죠? 어렸을 때 꿈이 있으셨어요? 꿈이요? 아련하지만 저희 꿈은요. 아, 아이돌 데뷔 요. 가 꿈이었습니다만. 네. 오늘 아이돌 데뷔 시켜드릴게요. 어? 네? 저를요? 데뷔 아이돌. 아이돌? 우와, 진짜요?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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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뷔 어디로 갑니까? 저쪽으로. 자, 드디어 나의 진가를 보여주러 출발. 어? 이제 진짜 연습생 나오는 건가요? 아이돌이 되기 위해 제주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귤 엔터테인먼트를 찾아가 봤습니다. 바로 그 우리구나. 기획사가 됐어. 기획사. 옷 됐고. 네. 됐고. 머리 됐고. 아, 아. 헤이, 헤이, 헤이. 좋았어. 완벽해. 오케이. 둘, 셋. 헤이. 네. 자.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돌이 되고 싶은 리포터 정종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돌, 아이돌. 한번 오디션을 한번 보시는 거 어떨까요? 아, 오디션. 오디션 전문 리포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일단 준비해온 걸 한번 볼까요? 아, 준비해온 거. 큐, 네, 자, 쇼, 호, 후, 호, 호, 쇼프, 여, 여, 웨이. 어려워 보입니다. 많이 부족해 네. 보여요. 잘 봤고요. 재능과 끼가 넘치시는데 저희는 사실 국내 최초, 세계 최초 유기견 입양 홍보를 하고 있는 엔터입니다. 네? 유기견? 어? 아, 그 사람이 아니고요. 누나들의 심장을 저격하러 왔다. 개성 있는 외모로 자기만의 매력을 뿜어내는 귤 엔터테인먼트의 연습생들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좀 작고 귀엽고 하얗고 이런 모색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아니다 보니까 좀 입양 홍보랑 임시보호처를 구할 때 관심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난관을 좀 타개 해보자. 어떻게 언니 이모들의 마음을 좀 사로잡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다가 입양해주세요 말고 임시보호해주세요 말고 조금 더 재밌는 유쾌한 컨셉트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아보자 라는 마음에서 제주 텐제린제, 제주 만다린제 이런 식으로 좀 제주의 특색을 살려서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이런 세계관들이 좀 데뷔를 꼭 했으면 좋겠다는 랜선 이모들과 함께 지금 쿵짝쿵짝 맞아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귤 엔터테인먼트의 시작에는 두나현 씨의 반려견 금배가 있습니다. 서울에 살던 낙현 씨가 직접 구조했던 아이인데요. 함께 제주로 내려와 산책을 다니던 중에 쓰레기와 생활하던 다른 유기견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마음이 바로 귤 엔터테인먼트를 만들게 된 거죠. 1일 매니저라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떤지. 매니저요? 저는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매니저요. 아, 오렌지 매니저예요? 오늘 저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서 저에게 가득 기대를 부풀겠지만은 결국엔 또 당했네요. 하지만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 아티스트가 하루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필을 하겠습니다. 오렌지 화이팅! 연습생이라서 연습만 하는 줄 알았는데 하루 스케줄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매니저가 해야 할 일도 너무 많았어요. 오전 10시, 연습생의 활동은 멋진 바다 풍경과 함께 시작됩니다. 보통 이렇게 산책시키면은 얼마 정도나 걸어요? 아, 저희는 금배에는 하루에 한 4번 정도 나가는데 배변 때문에 저희 그 데뷔하시는 가족들은 2회 이상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래야지 이제 뭐 어떤 강아지가 그 실내에서 잘 적응하고 할 수 있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산책이니까. 맞아요. 근데 대표님도 이 산책 시키면서 네. 운동이 꽤 되겠어요. 아, 엄청 돼요. 이게 아랫배가 푹 들어가고 감기 안 걸리고 만병통치. 만병통치. 만병통치예요. 야.
반려견을 입양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뻐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먹고 씻고 산책하면서 가족이 되어가는 것이라고 하죠. 귤 엔터테인먼트 연습생 오렌지의 다음 스케줄은 무엇일까요? 아, 화보 바로 인생샷 아니죠. 견생샷 화보 찍기입니다. 견생샷이에요. 그러네요. 렌즈 최고. 너무 좀 귀엽다. 아, 옆모습 좋고. 맞아. 애들 가족을 찾아주고 싶다는 어떤 생각 때문에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하다가 개의 사진만 보고도 성격이 떠오를 수 있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 모습을 보셔야 할 텐데 조용하면서 기품 있는 우리 오렌지 연습생의 포즈 한번 보세요. 아, 생각보다 우리 아티스트가 굉장히 정적이고 또 이 생긴 이미지와 다르게 아주 감수성도 여리고요. 혼자 알아서 다 하더라. 네. 아주 편했습니다. 매니저 할 맛 나겠네요. 일일 매니저였어요. 아주 일일 매니저. 왔다 갔어. 난리다. 자, 멋지게 화보 촬영까지 마쳤다면 이제 SNS에 업로드할 시간. 요즘은 또 SNS로 소통 필수잖아요. 아이돌도 보면. 구나현 대표님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해지는 순간인데요. 사진 한 장 한 장 꼼꼼하게 확인하고 체크해서 올린답니다. 대표님이 작업하는 동안 오렌지는 옆에서 자리를 지키는데요. 나름의 사회화 훈련 중이랍니다. 짜잔! 어떤가요? 우리 아티스트 오렌지의 따끈따끈한 신상 화보인데요. 이렇게 SNS에 올리는 화보들이 꽤나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어우, 부러워라. 아, 너무 귀엽다. 실제로 이 화보들을 통해 대부분의 연습생이 데뷔를 할 수 있었다고 해요. 우리 오렌지도 언젠간 꼭 데뷔할 수 있겠죠? 오렌지 홍보에 열을 올리던 구나현 대표님이 또다시 찾아간 이곳은 어디일까요? 여긴 어디죠? 혹시 숙소인가요? 아니, 대표님. 아까 저 어디 다녀오신 것 같던데. 귤엔터 이전에 구조화했던 들깨 출신의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지내는 방법을 좀 배우고 있고 줄 트라우마가 있어서 줄에 대한 이것저것 연습을 하는 걸 하고 왔어요, 지금. 아, 줄 트라우마요? 네, 올가미에 대한 약간 공포 같은 게 있고 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산책을 해야지만 하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연습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귤 엔터테인먼트의 연습생 후보 햇님이 아직은 낯선 사람도 또 줄을 매는 것도 어색하지만 마음을 열고 훈련을 받다 보면 언젠간 가족을 만날 수 있겠죠? 가족을 찾지 못하는 애들이 숫자가 더 많아지다 보니까 너무 겁나고 무섭더라고요. 애들의 가족을 찾아주지 못할까 봐. 아유, 또 울컥하시네, 대표님. 그래서 손으로 숫자를 세는 게 굉장히 두렵고 겁나는데 겁이 날수록 연습생 홍보에 더 박차를 가했습니다. 열띤 홍보 덕분일까요? 17마리의 연습생들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 데뷔를 마쳤습니다. 대표님 입장에서 이렇게 데뷔가 되면 너무 좋은 거예요. 뿌듯하죠. 가장 최근에 데뷔한 감귤이라는 애를 작년 10월에 가족에게 데려다 주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갔었는데 귤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산책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서울 마포구라는 곳에서 산책을 하게 됐어요. 근데 사람들 몇 명이나 오지 하고 손으로 꼽다 보니까 한 손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손으로 꼽던 게 언젠가 되게 두렵고 무서운 일이었는데 같이 산책을 하는 귤 가족들이 10명이 넘어가네, 20명이 넘어가는데 되게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그때는 손을 꼽는 게 같이 산책하면서 행복했던 기억이 가장 뿌듯한 거예요. 같은 팀이었던 제주 만다린즈의 친구들은 모두 가족을 찾았지만 오렌지만 아직까지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직 사람들이 오렌지의 매력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 그저 속상할 따름입니다. 준비는 다 된 것 같은데요. 그럼요. 지금. 저거 보십시오. 네. 딱 마지막으로 우리 렌즈를 데뷔를 위한 기원하면서 한마디.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아직 데뷔 못한 제주도의 명물, 제주도의 자랑 오렌지 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입양할 계획을 가지셨던 분이라면 우리 귤엔터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오세요. 예. Yeah. 사람 잘 따르고 애교 많은 오렌지. 오렌지의 매력을 더 보고 싶은 분들은 얼른 연락 주세요.
귤 엔터로 오세요. 오렌지 데뷔 가자! 어떤 강아지든 사랑받으며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귤 엔터테인먼트의 현재 있거나 앞으로 들어올 모든 연습생들의 데뷔를 기원합니다.